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2021년 역대 최대였던 해지 건수는 급감했습니다.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14,58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34.9%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.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 주택가격 상승 및 하락 전망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가 1년 만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.